닥터파이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파이어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요 흰수염의 창을 만들었었죠. 자, 이제 흰수염의 창과 대결을 할 원피스 최고의 간지남 미호크의 흑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에서는 모양을 단순하게 그리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피규어들이나 디테일하게 나온 것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조잡스럽게 돼 있어요. 이 모양이 아주 조잡스럽죠. 이제 요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오늘의 관건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요 미호크의 흑도를 최대한 자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호크의 흑도 만들기 기대해 주세요. 예!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검 중에 와 진짜 제일 잘 만든 검 같아요. 명검. 특별히 요 찰흙을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찰흙의 새기기가 사실 더 간단해 보여서 찰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양쪽 면이 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쪽 면만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라서 그거를 지금 만드는 게 최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찰흙의 저런 모양을 일단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제 맘대로 저것과 비슷하게 쭈글쭈글하게 낙서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밑에를 지금 거의 정교하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윗면, 뒷면을 이렇게 차를 뚜껑이 될 부분을 또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마음껏 그려준 다음에 샘물이 만들어지면 다듬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우 징그러. 필요없는 부분을 좀 잘라줄게요. 자, 요 정도. 요거를 이제 뚜껑으로 쓸 겁니다. 뚜껑으로. 흑도의 손잡이 거푸집을 일단 만들어줬습니다. 자, 요건 이제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줄 거푸집은 자, 이렇게 지금 미호크의 칼을 거푸집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미호크의 칼이랑 요 손잡이 부분을 샘물로 부어서 만들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이제 실로폰 주석을 녹여서 미호크의 흑도로 변신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놈아 오늘에 나와라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자, 샘물이 이제 이렇게 부어졌는데, 일단 뭐 칼은 뭐 크게 지장 없이 부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꺼내볼게요. 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손잡이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됐어야 되는데,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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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완벽하죠 지금. 근데 여기 좀 덜 부어졌네. 아, 조금 덜 부어졌어요. 조금. 거의 잘 됐는데, 요거는 제가 그 인두기로 활용해서 좀 수정을 해주면 되니까 한번 샘물을 다듬어서 멋진 미호크의 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듬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핀 있죠, 침핀.
제가 어저께 그 주사기 너프건에서 사용한 이 엔드캡을 꼭다리를 잘라서 보석으로 활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드디어 미호크의 흑돌을 다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검 중에 와, 진짜 제일 잘 만든 검 같아요. 명검. 와, 제가 만들고도 지금 굉장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명검은 다르구나. 명검은 이렇게 피규어로 만들어도 포스가 다르네요. 아, 미호크가 이거 칼질 이렇게 확 한번 하면 쫙 배를 통째로 갈라버리고 했던 그 칼입니다. 지난번에 만든 흰수염 창도 한번 볼까요? 이야, 진짜 멋있다. 이거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로 그냥 확. 제가 예전에 이 흰수염 창을 만들 때 한번 예고를 했었죠. 저의 큰 빅픽처가 있습니다. 저의 큰 그림이 이제 곧 실현될 겁니다. 이 흰수염 창과 흑도의 대결을 곧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샘물로 만든 흰수염 창과 흑도의 대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이 미호크의 흑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닥터 파이어.